스피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꼭꼭 집어드릴 텐데 종목명부터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 보시고 궁금하신 게 생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생방송 중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 ISIC 이슬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ENF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자이S&D, 메가스터디 교육, OCI, NC소프트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이슬희 전문가의 종목, 신화콘택, 현대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FNF, 제일기획 이렇게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종목 10가지가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죠. ENF 테크놀로지 오늘 들고 오셨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10월 초에는 좀 들어왔던 종목인데 지금은 조금 방향성을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궁금해요. 근데 네. 두 가지죠. 아주 강한 종목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아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가져가거나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 최근에 좀 장이 올라가는데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못 가져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소요되는 화학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제품으로는 프로세서 케미칼 이것을 주 생산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로는 방리액이나 IPA 그리고 신너 같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디스플레이 재료로는 식각액, 방리액, 신너 그리고 HSN, 세정액, 현상액 소위 말해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다가 무늬를 찍어내거나 혹은 이제 회로를 찍어내는 그런 재료들, 화학 제품들을 하고 있고 찍어낸 다음에 남은 잔여물들을 제거하는 화학 제품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0년에 682억까지 나왔던 영업이익이 2021년에 260억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5만 원대에서 지금 2만 3천 원대까지 반토막이 넘게 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실적이 터닝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1%의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나서 지금은 실적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 가격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의 반등 구간에 돌입했는데 주가는 아직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가격 메리트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신화콘택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좀 급등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소형주라고 해서 지금 뭐 실적이 안 좋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에서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화콘택의 경우에 그 USB C타입 커넥터를 만드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USB C타입 통일 소식이 또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한 3일 전에 바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콘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C타입 커넥터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C타입 도입이 지금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내달 말쯤에는 바로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C타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이제 신화콘택의 어떤 그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이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크게 확장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단순 테마 관점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에 이 C타입 도입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그리고 OLED TV까지도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C타입 커넥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프레스핏 접합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C타입 도입되는 이런 범위들이 넓어질수록 이 신화콘택에 대한 전체적인 수주 물량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세계 커넥터 시장 규모도 약 73조 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자동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커넥터 수요 역시 시장 규모와 비례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기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5,38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가에서도 충분히 네,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5,380원에서 현재 5,000원대까지 충분히 네,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SB C타입의 전국 표준화로 인해서 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화콘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이에스 앤디 한번 살펴볼 텐데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네요. 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네.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고 요즘 같은 장에서 제가 뭐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적 좋은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 이제 그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원도발 악재들, 네.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소위 말해서 트리플 A급 채권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방에 있는 부동산 채권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조그만 너무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GS건설에서 49.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실적적으로 튼튼하고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도 3분기에도 실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실적을 향상하고 있다는 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 2019년에 165억에 머물렀던 영업이익 실적이 2020년에는 273억까지 올라가고 있고 2021년에는 508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 이미 전년 전체의 영업이익을 능가하는 288%의 영업이익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주가도 한번 무너져 내렸다가 단기 쌍바닥을 찍고 끌어올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이에스 앤디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실적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뭐 같은 업종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하나솔루션 정도 되실 건데 이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매출 비중이 한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90% 이상의 매출이 현재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태양광 테마 혹은 이슈에 따른 수혜를 보고 싶으시면 이 종목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태양광 판매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또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중국 제품에 대한 판로가 또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동시에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 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그 이후에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향 판매 물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자국 내에 태양광 설치를 현재 40% 이상까지 또 상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적인 이런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쟁자인 중국을 좀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판로가 막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FTA 네, 이런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대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업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이후에 한 2년 만에 이렇게 회장직을 달게 된 것인데요. 지금 이 회장이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이사회가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지금 출석해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 거래량 지금 현재 구간 좀 강하게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관련된 속보 이야기 나눠봤고요. 삼성전자 불황 속에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 메가스터디 교육. 최근에 좀 많이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종목 저희가 11시 방송 때 주목받기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직도 좀 자리가 남아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중고등과 대학교까지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엘리하이 같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부분과 중등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엠베스트 그리고 고등부 온라인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메가스터디 온라인 그리고 고등부 단과 학원을 담당하는 러셀이라든지 N수학원이라고 하죠. 재수학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학원까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체적인 교육기관의 교육을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ST 유니타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1,8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그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노량진 가면은 옛날에는 저도 이제 노량진에 집이 있어서 노량진을 자주 다니는데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 단과 학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공무원 학원들 그리고 경찰 학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단기라고 불리우는 공단기로 불리우는 그리고 영단기를 하고 있는 ST 유니타스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측면들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에 328억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작년엔 990억 거의 3배 성장을 했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이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던 첫 양봉에서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땅바닥을 찍고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중교교 학습 사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업까지도 확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점유율 5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네, 계속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네. 종목 선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사실 이 포스코 케미칼만 보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2차전지 섹터 중에서도 뭐 장비면 장비 그리고 소재 폐배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각되는 사업이 굉장히 좀 나뉘는 편인데 사실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 지금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흑연, 니켈, 리튬 그리고 폐배터리까지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까지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정말 타 기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IRA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까지 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포스코 그룹에서 RNT나 리튬 염호에서 탐사 계획을 또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염호에서 이 채굴한
수입한 탄산 리튬을 한국으로 들여온 후에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산화 리튬 이제 수입 비중이 거의 중국에서 84%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케미칼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IL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기회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무려 또 이제 포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어떠한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될지라고 고민된 시청자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실적 시즌인 만큼 삼성 SAS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850억 원으로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0%가량 추정치를 하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16%가량 하회한 상황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오히려 추정치 대비 4%가량 상향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조 원가량을 지금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2%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실적 발표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황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있을 시엔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AS 실적에 대한 것도 체크해봤고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OCI입니다. 앞서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패널 부분 확인해봤다면 이번엔 폴리실리콘 체크해볼까요? 예, 네, 이제 태양광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후 변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도 올해 여름만 해도 사실은 흰남노를 비롯해가지고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태풍들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극의 빙하도 녹고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후적인 문제들 또 미국에서도 허리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강력하고 또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관심들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관련주들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고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소재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실리콘의 수익성 강화로 지속적인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과 주가가 거의 완벽하게 연동한다고 될 만큼 폴리실리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생산량을 증가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소재된 공장에서 공정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전기값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이야기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네. 올해 상반기도 영업이익이 2,89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실적도 봐볼만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하나는 담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투자 포인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FNF인데요. 사실 환율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MLB가 정말 최근에 핫하더라고요. 네, MLB가 네. 지금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F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류계에서 뭐 삼성전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3자 예래로 단 한 번도 매출이 저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이제 주가도 우상향을 해왔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사실 시장 하락에 따른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앞으로 파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디스커버리 그리고 MLB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LB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최근에 또 파이를 키우는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이 테니스 의류 브랜드를 또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테니스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골프가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테니스 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내 테니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테니스 의류 그리고 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최근에 이 세르지오 타킨에 대한 또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해 매출액이 현재 전년 대비한 2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르지오 타키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고요.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수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NF 그동안의 이런 브랜드 파워력과 또 성장성을 네.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순이익을 많이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골프도 골프인데 요즘에 테린이란 말도 많이 있잖아요. 네, 테니스 시야장의 확대 속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NC소프트인데요. 어제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쇼크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게임주들 좀 업황에 대한 게 좀 많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게임주들이 업황이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위메이드 어제 10% 넘게 올라갔고 네. 오늘도 지금 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은 업황에 대해 안 좋은 것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는 네. 측면들이 관심 있게 좀 봐볼 만한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코스닥이 만약 올라간다면은 도로바이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도로메타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2018년에서 17년 정도였던 것 같네요. 바이오가 한 15년부터 강하게 떴다가 코스닥이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한 직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빠졌다가 다시 코스닥을 들어올릴 때 도로바이오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바이오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던 시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로바이오가 될 수도 있지만 도로메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게임주들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 좀 덩치가 좀 있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측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국내 대표적인 게임 리니지 그리고 블레이드 소울 같은 게임들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종목이고요. 한때는 이 회사 100만 선을 넘어섰다가 지금은 38만 원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천천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워낙에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조금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보였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넘게 났다가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의 영업이익을 가까이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110%가 증가했거든요. 그런 측면도 보였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반말로 끝나셨네요. 네, 볼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황제주의 이름도 올렸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는 30만 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 바닥 뛰고 서서히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 제일기획인데 이 종목도 그 기사가 실적 잘 나오는 게 지겹다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네. 정말 이제 좋은 회사고요. 사실 네. 매 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 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조용히 안정적으로 좀 잘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서도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계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그룹 계열사의 광고 마케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추세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영업이익도 현재 900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 부분이 주가상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때도 사실상 굉장히 좀 선방을 했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원인이 디지털 마케팅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전통 매체 그리고 BTL 같은 뭐 오프라인 이런 전시 쪽으로 수익을 냈다면 최근 코로나 이후로 이제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으로 현재 변환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최근 가상현실 AR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중심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신규 광고주들을 많이 영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네 이제 밸류에이션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주요 거래처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로 인한 실적에 대한 상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OCI입니다. 오. 아무래도 이제 네. 바닥권에서 돌리는 터닝하는 종목들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수 자체가 좀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을 찍고 돌리는 자리에 있는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가져가시면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즌은 여러분 내일 올라갈 종목, 모레 올라갈 종목 이런 종목들을 고르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반등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측면에서 OCI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OCI 가격 전략도 한번 잡아볼까요?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네.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0만 2천 원에서 10만 1,5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도 크게 무리가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여기서 매수하신다면은 일단 전고점만 잡아도 14만 원까지는 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네. 짧게 잡아도 14만 원이고 손절가는 9만 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9만 원 잡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에서도 1차 목표가일 뿐입니다. 전량 매도가 아니고 오. 거기서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수익률 한 40% 가량을 도전하시는 건가요? 40%는 일단 요즘 같은 때는 네. 40이 아니라 100, 200%씩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종목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OCI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일 기획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1년 동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좀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급 흐름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획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네.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26,500원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 ISIC 이슬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